싱가포르 여행을 좀 갈 거고요. 모든 진행 어레인지에 예능 쪽에서는 대작가님이시죠. 그 다음에 기획사 대표님께서 오늘 촬영을 맡아주셨어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바위 엄마고요. 네. 예. 한낱 그 김숙TV 유튜브 이제 게스트 분이 한 분 계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야, 교수님. 아니, 왜 여기 계십니까? 맛있는 걸 준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가서 바샤 커피 한 버섯씩 사드릴 테니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럼 크랩이 유명하다던가? 크랩이요? 혼자 드시고 오세요. 일정이 없어. 아주 재밌는 싱가포르 일정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막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비행기 표를 먼저 끊고 여기 와서 숙소를 구하는 겁니다. 아, 저 공항에서. 네, 예, 예, 맞습니다. 어. 이거 캡슐 호텔 같은 건가 보다. 뭐 죽이는데? 투 베드룸 레지던스. 와. 아유, 비행기에서 한번 둘러봅시다. 아, 뭐 너 숙이하겠습니까? 숙소는 없지만 가면 돼요. 웰컴 투 싱가포르. 와.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사실은 운이 좋으면 6시에도 얼리 체크인 됩니다. 이 사람이 기운이 좋다는 거지. 아, 맞아, 맞아. 야, 내면 자면 되겠는데? 여기 포근 팀, 여기 조용한 팀, 여기 잠 못 자는 팀, 머리 대면 자는 팀. 대면 자죠. 자, 이제 잘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TV의 김숙입니다. 여기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유후! 나는 그래서 나 그래. 오. 스페셜 첫 코스는 팬 토스트 먹으러 가겠습니다. 기본이지. 테이블 보니까 여기에 현지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이 애들을 시킨 다음에 호로 그냥 수프처럼 먹어. 카야 토스트랑 커피를 시켜서 먹어. 전부 다 그래. 그러면 this one, please. 캐시 온이 캐시. 아, 캐시 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캐시 온. 네. 아, thank you. 야, 내일까지 재미 안 올 것 같은데. 여기다 이제 까서 넣은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간장을 넣어가지고 그래 드시면. 어어! 약간 계란숲 같다! 어, 맛있다! 맛있지? 어, 맛있다! 하나 더 시킬까? 두 개. 주인이 어디 갔나? 요게 이제 칼국수죠. 이게 시그니처예요. 아, 이게 시그니처입니까? 이거는 아. 저쪽 보니까 쌓아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이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비질이 유독 맛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인기는 이유가 아닐까. 시스템으로 찍어서 온 김에 딱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니까 나처럼 밤비행기 타고 오면 바로 이 집으로 오면 먹을 수 있어요. 나 날씨 요정인가 봐. 날씨가 너무 좋아. 여기는 지하 1층, 2층, 지상까지 다 쇼핑몰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가야 될 정도로 쇼핑몰이 엄청나게 큰데. 이 뭐야, 수영장이야? 우와, 와, 배가 배 뛰었다. 우와. 샤프티다. 어디? 저기, 저기! 오른쪽에! 오, 맛있는 것 같아. 오, 좋다. 미안해, 이건 냉철상. 뭘로 사는 거야? 여기 한번 저랑 좀 안 맞습니다만 페이스로 사셔야죠. 아, 내가 가고 싶은 게 이런 거야. 아, 이런 거야. 너무 예쁘다. 눈 뒤집어졌어 지금. 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 차. 이거 안 산다고? 뭡니까? 무슨 용도예요? 이거는 간식용이야. 여기 이제 커플 잔으로 우리가 레벨에서 맞추는 걸로 해야 돼요. 이게 폭발이야. 없어. 아쉽게도 커피 잔은 저만 가져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커피를 하나씩 고르세요.
제가 그때 수견이 집에서 처음 먹었던 그 맛을 찾고 싶어요. 캐나였던 것 같아. 찾을 수 있을까? 어,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지? 맛있는 거 산미 없는 거 하나만 추천해주시라. 예. 산미 없다 하면은 브라질, 과타멜라 이 종류가 산미가 거의 없고요. 예멘이라는 원두는 제일 프리미엄 원두라서 제일 좋은 원두예요. 예멘이 제일 잘 나가요, 지금. 어, 예멘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예. 근데 가격이 52불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많이 못 구하기 아 이건 것 같습니다 언니 이거예요 이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예멘이라고 써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멘 맞는 것 같아요 커피 박사님들 커피 잘하신다 하시면 예멘 그 다음에 에콰도르 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것도 52불입니다 아 그래 근데 다른 거 시켰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언니 자 프리뷰에서 고르세요 저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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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52불 고르십니까 아. 네 원하시는 원두가 있으면은 이 아니 한국말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두 분이 아까 그냥 말 못하는 분들이랑 좋았는데 진짜 너무 낯이 더 어디 잘 스피커 파이프 아 오케이 오케이 비싸다고 괜찮냐고 물어보죠 여기 기준 100불이 넘으면 택시비가 됩니다. 그런 샷이 하나씩 필요합니다. 사실 동영상인데 그 짠 그거 맞아 맞아 그냥 이렇게 건배하듯이 해야 돼.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 잔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차로. 야 40%인데 너무 예쁘다. 여행도 사실 뭐 구경하려면 먹어야 되니까 여기는 콕센 레스토랑이라고 빕구르마에 선정된 곳이에요. 줄 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도 맛있다고 하니까. 요거가 이제 인기 메뉴라고 해서 요거 한번 추천을 해서 요거 한번 시켜봤고요. 볶음밥은 기본이죠? 이걸 시켜보자. 이걸 시켜야죠. 요거 하나 시켰습니다. 네, 이것도 시켰습니다. 네, 요거 하나 시켰고. 요거 하나 시켰습니다. 네. 비벼서 먹겠습니다. 그런 거 비는 거래잖아. 아, 회전 반대로 운동이야. 새우가 너무 맛있다. 왜? 두부, 두부. 안에 두부 있어. 두부야? 이게 두부야? 아니, 맛있어요. 근데 두부만 있는 게 아니고 새우살 다 들어가 있고 랍스터 아닙니다. 이거 새우살이에요, 새우살. 진짜 크다, 이거. 우리 집 양이 많다. 빅구르망 자체가 맛도 있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이런 게 이제 빅구르망이 선정되는데 이 집이 빅구르망이거든. 시키실 때 다 스몰로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무슨 축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여기저기서 지금 음식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파견을 충전해 먹는 음식. 아, 외쳤어요. 홍시파 차이. 새해 인사. 돈 많이 버세요. 젓가락을 음식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야 돼. 부와 홍콩이 더 많이 들어온다. 아, 나 천장에 붙일 수 있었는데. 아, 이걸 몰랐네. 식재료의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날 생선은 풍성함, 당근은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는 거고, 오이는 영원한 젊음, 땅콩가루는 금은보와 참깨는 사업방창, 튀김 만두피는 바닥 전체가 금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오이 먹을게. 뭔데? 영원한 젊음. 맛있어요. 맛있어. 재밌을 때 왔다 우리. 154불. 우리가 이거 비싼 걸 하나 시켰습니다. 피시테일. 피시테일이 제일. 네, 이것도 시켰습니다. 예, 요거 하나 시켰습니다. 요거 하나 시켰습니다. 네. 아, 저 고수님.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이게 68 그거라는 거야. 근데 네가 번호라매.
뭐지? 28불 아니냐 68달러 아니냐 했더니 김숙씨가 아니야 이건 음식 그 주문 번호다 가격이 안 써있네 아~ 앞에 다 합친 거랑 가격이 똑같은 거 같아 아 너무 추워 마사지 샵은 왜 이렇게 무리가 온 거죠? 몇 번 걸었습니까? 1941보요 저희가 한국에서 만 보를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한국 걷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케이 오 너무 좋아 오 해결하니까 너무 좋아 야 진짜 미안한데 나 표현 못 여기 한번 먹으러 갑시다. 크랩 사 드시면 안 돼요? 그 크랩이 유명하다는 크랩이요. 혼자 드시고 오세요. 일정이 없어요. 일정이 없어. 와, 저 크랩 들어 있는 거 보십시오. 일단 위에 후레이크가 마늘로 한 후레이크. 근데 이 후레이크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 맛이야. 이 집 고구마 참. 옛날에 수입에서 맛있는데 나와가지고 고개가 이만한 거니까. 맛없으면 이 개 딱지로 얼굴 때려다. 맛있어. 맛있죠. 이거 먹으려고 오시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거 안 먹는다던데? 뜨잖아. 이게 진짜 맛있어. 맛있다. 이게 중독적인 맛이네. 중독되는 맛이. 혼돈해. 나한테 사진 찍자고야지. 내 제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만 자꾸 사인을 받고. 아 오늘 촬영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How do you know her? I see the one I did. 이거 응답하라. 아 응답을 많이 봤다고. Do you know?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더 노력해야 돼. 30년을 했는데. 아니 내 메이크업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고. 아니 뭔데요? 아 여기서 어? 파시는 걸 주셨어요. 부담스러워서 같이 못 가겠습니다. 아니 저 눈이 많이 번졌는데 제 눈은 신경도 안 쓰시고 사진 찍어주기 너무 바쁘시잖아요. 아 제 얼굴 좀 해주셔야죠. 예. 눈이 너무 면적이 넓어가지고 힘들어요 언니. 아니 많이 하실지 모르겠네. 어 야 이렇게 깔끔해졌네요. 네, 수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번져요. 예. 당연히. 예. 포크를 올려라 이런 거 아니야? 이게 한국에서 지포빵이라고 그러죠. 아니 아무것도 안 넣었다. 네. 그래, 안에는 무릎은 연발해지는 빵이 있어. 엄마가 무릎 없고 위에는 지퍼 부스레기 같은 것들이 짱 있는데 되게 냄새가 나지 않고 진짜 맛있어. 나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산책 겸 이렇게 걸어보면 리드 브릿지가 나오거든요. 넘으면 크루즈 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따라오세요. 우와. 근데 여기서 크루즈 타는 것 같은데 그냥. 맞아. 나온다. 오.
여기서 그러 한다고요? 레이저쇼를? 한번 지나면 여기서 레이저쇼를 하는 거야. 볼 수 있어. 볼 수 있다고. 왜 이렇게 빠르냐 속도가. 크루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어,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오유유유유유. 부수 부수 오라는 거야. 오. 오. 밑에 저 땅콩 봐봐. 우와. 우와. 대박인데? 이게 너무 맛있대. 맞아, 스트레스 풀려. 그거보다 밝고 진하니까 더 스트레스. 그러니까 오리지널 요거 다 시켜봅시다. 맛은 다 비슷하대. 모양 자체가 되게 이게 옛날에 밖에서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약간 주스처럼 보이려고 색깔이 이렇다거든요. 싱가포르 슬링의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다른데랑 맛이 같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도수로 한 17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세겠죠? 17도래. 맛있는데? 달달한 과일 향이 엄청 세가지고 과일 주스 조금 진하고 17도라는 느낌은 전혀 안 나고 5도 정도? 자, 자, 한 번 더. 어, 한 번 더. 예,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줄입니다. 갈비탕 같다고 해서 배틀트립에서도 먹었고 토파원에서도 먹었고 자셔봅시다. 자셔봐요. 7년 전 서핑방에 생정된 집이고요. 69년부터 있죠. 꽤 오래된 집이요. 간장. 고추. 맵싹한데? 갈비탕이랑 능이 닭백숙의 중간 맛이야. 소스도. 간장 뭐? 맛있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다 때려 넣고 밥을 한 숟가락 넣었어. 이게 국밥이야. 찾자. 베스트 버거였어. 종류가 많으니까 최고의 수준. 국물 푸짐하게 되네 여기. 국물 리필 무조건 해야 되네. 싱가포르 공항이 창이 공항. 예, 창이 주얼리라고. 어씨. 와. 실내 코코. 실내 코코 중에서는 최대라고. 일부러 공항 빨리 오거나 공항 와서 이걸 보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혹시나 한 시간이라도 시간이 남는다면 빨리 와서 1터미널 바라보거든요. 근데 없어. 빨리 안녕. 안녕. 안녕.